메르스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. 같은 질병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서 가볍게 지나갈 수도 혹은 큰 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면역력 강화에 대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. 오늘은 배초향을 소개할까 합니다. 그럼 배초향의 한의학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예, 배초향은 우리 그 전국에서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. 아가스타케 루고사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 예, 전초로 약으로 쓰고 있어요. 그 맛이 아주 달고 그리고 향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. 거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독이 없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내외상을 두루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. 근데 내외상에서 내상이라는 것은 특히 소화기, 위장관을 다치는 건데 그래서 복통, 설사, 구토, 그리고 뭐 광난 이런 증상들이 유발됐을 때 응급약으로 아주 좋았고요. 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호흡기 쪽의 감염, 피부 쪽의 감염에 의해 가지고 악화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감기라든가 각종 이 피부의 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고 가려움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냈던 것이 배초향이에요. 특히 배초향에 함유되어 있는 그 정유 성분들 메틸 그 카비콜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아주 그 이 항균이라든가 항진균 효과가 뛰어나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뭐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같은 그런 그 이 심한 전염병에를 많이 썼던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방아잎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요. 면역력 강화 네 번째잖아요. 방아잎으로 오늘은 방아잎 나물 무침이에요. 오늘은 고추장을 이용해서 하는 무침이에요. 고추장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이 있는데요. 저희가 집에서 쉽게 재료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마늘, 고추장은 지금 이게 매실 고추장인데 시중에 판매하는 고추장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참기름, 그 다음에 간장, 이건 발효간장이에요. 그 다음에 깨, 고춧가루, 소금은 데칠 때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매실액이 조금 들어가요. 네, 이제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요. 어떤 거 먼저 시작하면 될까요? 물이 끓으면 거기에 이제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. 소금을 넣고 일단 방아잎을 끓는 물에 데치고요. 너무 오래 삶으시면 안 되고요. 물에다가 데쳐낸 다음에 그거는 꼭 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매실고추장, 또 다진 마늘, 거기에 간장, 또 매실, 참기름 그걸 섞어주시면 되고요. 그 양념장을 그 꼭 짜놓은 그 방아잎 안에다가 요거를 조물조물 주물르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향도 좋고 효능까지 좋은 제2의 슈퍼푸드 방아잎. 방아잎을 활용한 요리를 통해서 내 몸 지키기에 힘쓰는 건 어떨까요?